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질문은 예. 기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릴 건데, 예. 저는 솔직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르잖아요. 일반인이다 뿐에.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무속에 있어서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나만을 위한 원기도가 있을 테고, 이제 뭐 소원자들 를 대신해서 이제 대행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뭐 기도를 해서 뭔가 소원사를 다 이룬다고 하면 우리나라 이 무속계에 있는 분들이 욕을 먹지는 않겠죠. 어? 뭐 옛말에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 비는데 장사가 없다. 뭐 무쇠도 녹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그 사람 받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 이제 이 우리 신의 기자들은 내가 뭐 할아버지하고 통신을 위해서 뭔가 원활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기도법은 여태까지 하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냥 내가 주어진 임무가 산에 가면 산신님이 계시기 때문에 산주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산왕대신인데, 그 산주를 간절히 청하면서 그냥 나의 잘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걸 보고, 우리 자손이 저렇게 죽은 날에 저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지은 죄를 용서를 받고 이렇게 왔는데, 산신님한테 이제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도 빌어서 이제 제자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긴 줘요. 근데 뭘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비우기 위해서 가는 게원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내가 이걸 줬으니까, 귀신은 공짜가 없으니까 이걸 줬으니까 이거 주겠지 하는 그런, 이게 뭐 딜을 하는 네. 기도, 뭐 요즘 말로 뭐 기브 앤 테이크? 기브 앤 테이크, 그거 알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아, 근데 저는 여태까지 그런 기도법은 사실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사명이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산에. 인간의 육신을 끌고 가야 그 산에, 당산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갈수 있으면 뭐 여기 제자는 놔두고 그냥 뭐 백두산도 갔다 오고 저 히말라야도 갔다 오고 그렇죠. 하겠죠. 근데 자손이 가야 같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산천 구경시켜준다는 마음으로 항상 산천을 돕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를 다녀오면은 예. 어떤 좀 힘을 얻는 게 있으세요? 예전 이제 애동 때는 사실 이제 기운이 틀린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산천에서 한 15년을 있었어요. 계룡산에서. 근데 뭐 산에 오래 있는다고 해서 막 명기가 막 진짜 막이 사람에 대해서 막, 나는 솔직히 귀신이라면 100%를 맞춰야 귀신이라고 봐요. 어? 그 집에 숟가락 몽둥이가 몇 개까지 있는 걸 알아야 귀신인데, 그것은 사실 신들은 알겠죠. 우리 인간이 미흡하니까 딱지를 못 해서 그분들하고 원활하게 통신이 안 되는 것뿐이야. 라디오 주파수로 보면 그냥 한 번씩 어쩔 땐 소리가 잘 나오다가 혼선이 될때 치지끌찬에 뭐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때가 이제 혼선이 된 때인데, 그때 빼고는 사실 이거 항상 소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기도는 이제 거기에 소통을 잘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근데 무조건 뭐 기도한다고 그렇게 소통이 잘 되면 우리나라 이 신점 치는 사람들이나 도인들이나 다 도사가 됐겠죠. 도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산에서 막 10년, 20년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타고난 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원래 타고난 뭐 태생. 너는 무당으로서, 무로서 이렇게 가라 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영이 이제 맑아지겠죠, 좀만 노력을 해도. 그럼 애동 때는 기도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는 게 좋은 거긴 하겠네요, 선생님. 좋을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장담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뭐 기도 가서 잘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맨날 기도 가서 잘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엄청 잘 됐어. 그 사람이 가서도 잘 되라는 부분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 욕심내지 않고 욕심을 낸다고 하면 이미 삿된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앞을 가려요, 신들은. 그리고 진짜 내가 영통을 하고 신통을 하고 싶으면 이런 광명을 멀리 해야 돼요. 광명이 우리 인간을 나태하게 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주지만 편안함을 주는 대신에 우리의 신통력을 다 뺏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고 싶고 영계 천계와 대화하고 싶고 신의 말을 듣고 싶으면 이런 광명을 배척해야 합니다. 핸드폰도 안 쓰고? 당연하죠. 쿠세님 왜 쓰세요? 저는 통신을 시킬 수 있지만 상대방들이 핸드폰을 써가지고 그게 천리통이 쇠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맨날 혼자 하면은 이리 오너라 해도 그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무제한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제한 써야죠. LTE. LTE, 5G. 5G. 예. 감사합니다. 예.